자, 최고장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좀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2편째 찍고 있거든요. 자, 1편에서는 엔진룸 보는 것, 또 시동 걸어서 실내 좀몇 가지 확인하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체 점검하고 시운전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솔직히 하체 점검을 안할것 같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시동도 안 걸어도 되고 엔진룸도 안 봐도 됩니다. 그만큼 이 편에 나오는 시운전 영상과 또 하체 점검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고차 딱 사러 갔을 때 실제 딜러들한테 하체 점검 좀 해보자 하면은 별로 좋아하는 딜러가 많이 없어요. 어떤 딜러들은 아, 그럴 것 같으면 차 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딜러도 있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은 당연하게 하체 점검하고 중고차를 고르셔야죠. 이렇게 친절하게 하체 점검까지 해주는 딜러가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차를 사시면 돼요. 근데 하체 점검하려면 카센터를 가야 되잖아요. 한 가지 꼭 지키셔야 될게내 돈을 주고 하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돈 내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점검하시는 정비사들도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거랑 돈을 안 받고 하는 거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줬으니까 정비사들 다 봐줄 거 아니냐? 내가 뭐 하체 점검하는 거 몰라도 된다. 다 봐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정비사님들 의견 플러스 또 내가 봐야 될 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결국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준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거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체 점검을 딱 시작했을 때 솔직히 뭐 모르잖아요. 하체를 뭘 봐야 되고 또 어떤 게 좋은 차고 이 차는 구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차들 오늘 알려줄 겁니다. 가는 길에 시운전하면서 시운전할 때 어떤 거 체크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같이 시운전을 가보시죠. 자, 이렇게 시운전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대신에 직접 운전을 하지 마시고 딜러분에게 운전을 좀 부탁하셔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보험이 안돼 있잖아요. 시운전할 때 특별히 확인할 건 없습니다. 자, 옆에 탔든 직접 운전을 하든 문제 있는 차는 바로 알수 있거든요. 특히 엔진 문제는 소음이 확실히 들립니다. 그리고 RPM 떨림이나 엔진 떨림이 정차 중이나 운전할 때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상 있는 차는 시운전에서 걸러내고, 두 번째 미션인데요. 자연스럽게 미션이 변속되면 좋아요. 근데 변속 충격이 발생하면 미션을 수리해야 됩니다. 변속 충격이 조금씩 조금씩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덜컹덜컹해요. RPM이 쭉 올라가다가 좀 힘겹게 변속되면 변속 충격이 오거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변속이 안 되는 거. 1단이든 3단이든 일정한 단수에서 다음 변속이 안 되면 100% 미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차를 세워놓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시운전을 나오라 말씀드렸고요. 자, 시운전 한 다음 어디 가야 되겠죠? 카센터 가야 되겠죠? 네 가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데, 첫 번째 부식, 두 번째 타이어, 세 번째 하체 사고, 마지막으로 엔진 미션 누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카센터로 가서 하체 점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시운전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제 생각에는 부식입니다. 자, 여기 머플러 보시면 부식이 생겨 있죠. 자, 근데 머플러 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중접합이라서 겉표면의 부식보다는 안쪽의 스테인리스 부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현대 기아차는 이렇게 겉표면 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뼈대 부식입니다. 여기 프레임 쪽에 부식이 없어야 돼요. 프레임 부분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혹시나 프레임 부분에 부식이 있다 그러면 차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두 번째 확인할 게 타이어죠. 타이어는 솔직히 좀 상태가 안 좋으면은 교체를 하면 됩니다. 뭐 개당 15만원, 20만원씩 주고 한 대분 7, 80만원을 교체를 하면 되는데, 편 마모가 있거나 타이어 연식이 오래됐거나 뭐 트레이드가 얼마 없다,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타이어 연식은 타이어에 적혀 있죠. 이렇게 032 적혀 있으면 뒤에가 연도죠. 22년도 셋째 주에 만들어진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타이어 생산 연식이 있고, 트레이드도 보시면 여기 삼각형 있죠. 삼각형을 쭉 따라가면 가운데 턱이 있습니다. 이게 마모 안개턱인데 마모 안개턱이 다다르면 이제 타이어 교체 지기가 됐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타이어가 옆에가 볼록 솟아 있거나 안쪽에 크랙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다, 이런 타이어는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도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혹시 놓쳤다가 고속주행할 때 타이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하체 점검할 때 안쪽까지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차량은 등속 조인트에 교체가 돼 있어요. 완전 새 부품이죠. 눈에 보이기에도 바로 표시가 납니다. 반대쪽 볼까요? 자, 반대쪽인데 먼지가 묻어있고 좀 오래돼 보이잖아요. 얘는 교체가 안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인트 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안쪽에 너클이나 타이로드 핸들, 쇼바, 로우암, 이런 전체적인 부품이 한쪽만 싹다 교체돼 있다, 그러면 하체 사고입니다. 중고차를 보러 오시기 전에 아마 사고 부위를 대략 알고 오셨을 거예요. 뭐 휀다가 어떻고 뼈대 부분이 어떻고. 근데
그런 사고 표시가 없이 이런 하체 부품 전체가 한쪽에만 교체가 돼 있으면 어떤 데미지가 어떻게 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데 내가 어렵게 하체를 점검했다. 근데 하체 부품이 한쪽에 다 교체돼 있다? 아, 그러면 그 차는 한 대밖에 없어도 걸러주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엔진하고 미션입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하고 미션에 누유가 돼 있을 경우도 있고 안 돼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누유가 돼 있다면 하체 점검으로 훨씬 더 명확하게 누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체를 띄우는 순간 정비사님이 누유는 분명히 체크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수리비는 꼭 듣고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차량은 차값 싸도 결국 싼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체 점검할 때 엔진하고 미션 쪽 누유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 수리비까지 다 뽑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솔직히 우리 중고차를 몇 번 안 살 거란 말이에요. 평생 살면서 4, 5번 사면 진짜 중고차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 찍는 게 결국 중고차를 살 때 피해 안 보고 좋은 차 사는 거 아니고 나쁜 차를 거르기 위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상 잘 봐두셨다가 주위에 중고차 산다 하면 영상 보고 한번 구입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권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부장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있으면은 제가 영상 찍어서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장이었습니다.